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 매매 전셋값이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1.13% 하락해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2012년 5월 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이래 주간 기준으로 최대 낙폭입니다. 부동산원은 매도자 사정에 따른 급매 물건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내림세입니다. 전국과 수도권, 서울 모두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